보마. 자, 농협이에요. 과연 베스트 픽, 그러니까 과연 어떤 부분들이 농협에서 신상품이 나왔는지 보험왕과 알아볼게요. 355 간편보험의 헤아림, 그다음에 가성비 9 건강보험, 성인보험, 어린이보험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갱신형 무해지 탑재가 됐고요. 지금 11%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상해 후유장애, 암진단비, 뇌혈관, 허혈서 이 3대 진단비가 아무래도 가장 보험료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3대 진단비가 가장 저렴하면 보험료 중에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. 암 주요 치료비, 암 주요 치료비도 최대 6억까지, 5억까지는 매년 1억씩 1000만원 구간으로 보장이 되고 2000만원씩 5년간 1억까지, 그래서 합이 6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. 암 주요 치료비 정액지급이 되죠. 2000만원씩 5년간 최대 1억. 네, 이거는 한 두 달 전부터 타사에서 많이 나왔어요. 고액치료비 유리시에는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, 암 주요 치료비로 1억으로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한 진단 후 암 주요 치료비 했다면 2000만원 곱하기 5년 1억까지 보장이 되고요. 일반한 진단 후에 종합병원에서 매년 본인 부담금 치료 1억을 받았다면 1억, 어떻게죠? 1억 곱하기 5년간, 그래서 5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. 암 주요 치료비는 암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비, 항암 약물 치료비, 요게 암 치료를 쓰이시면은 다 2000만원씩 5년간 나옵니다. 그 밖에도 1호종 수술비는 당연히 매회 보장이 되고요. 역시 생명보험 약관, 거기뿐만 아니고, 지금 1호종, 2회 종수술비는 쳐다보지도 않기. 그래서 질병 1호종 수술비는 회당 지급이 되고, 3조 암 수술비 5종 1000만원, 뇌 3종, 그 다음에 5종은 관혈 1000만원, 다민도 수술은 1종 20만원, 2종 30만원,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. 수술의 종류는 1종부터 5종까지 나왔죠. 1종, 8종, 9종은 신수술이고 수술 코드 나가고 급여다가 비급여로 하면 보장을 못 받습니다. 같은 날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했을 때는 수술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수술비만 지급해줘요. 네, 농협은요. 다른 손보사와 똑같습니다. 흥생은 1종이든 3종이든 낮은 부위든 높은 부위든 전부 다 보장이 된다는 거. 하지만 흥생 빼놓고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다 수술 중 가장 높은 금액만 지급을 해준다. 단 신체 부위가 다르면 각각 눈, 팔 양쪽, 다리 양쪽, 귀 이 모두가 다른 신체 부위로 보이기 때문에 각각 여기 있네요. 눈, 귀, 팔, 다리는 좌우 각각. 그 구 스타트 보험이에요. 질병 수술비가 드디어 20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되냐? 세 가지 질병 수술비로 가입한도 올이에요. 순수 50만원, 4대 특정 질환 질병 제외 50만원, 상급 종합병원의 수술 시 100만원, 그래서 200만원까지. 역시 눈속임이었어요. 순수는 50만원, 4대 특정 질병 50만원은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왜 거기서 나와?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통원이나 입원시에 수술했을 때 100만원씩. 더 저렴한 보험료로 연계조건 대박 인하해요. 변경 전에는 상해사망과 질병사망과 상해중환자실, 상해사망 이렇게 나왔는데요. 이 중에 하나를 특혜하셔야 돼요. 네, 반값 보험료 변경 후에는 상해사망 5천, 질병사망 500, 상해중환자 15만원 이렇게 되면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. 그 다음에 승승장구 재산이죠. 재산종합보험 최고금리 3.0, 만기 보너스 3.0, 적립 2%, 부사고 보너스가 4%, 그리고 최대 할인금액이 11%, 이런 식으로 지금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